성은 단 하나 이재원 선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브라질, 일본, 미국의 금메달 하나씩 똑같습니다만은 브라질과 일본은 결승에 오른 종목이 없고 한국과 미국 다음인데 어떻게 될지. 러시아 선수 안드레 선수거든요. 이전 선수가 안드레 선수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경기 워스리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선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운 경우에서는 이재훈이 이겼을 경우에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으로 경기하는 러시아의 안드레이 선수입니다. 3시 안드레이 선수고요. 테란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자랑스러운 태극전사 이재훈 선수. 자, 우리나라 국민들께 두 번째 금메달을 안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네, 그나마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승 맵이 선정이 됐을 때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빠진 게 상대가 테란인데 하필이면 네. 네, 그 맵이 빠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프로토스가 썩 유리한 맵은 없습니다. 이재훈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전략과 안정된 플레이로 꼭 승리를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재훈 선수. 그럼요. 자,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그 팬들의 모습인데 이재훈 선수 결승 진짜 금메달을 안기고 남은 세 경기 봐야 됩니다. 초조해요 저도요. 네, 오늘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전을 와주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우승만 종합우승만 이 경기를 확정을 지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례 우승은 다른 팀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3,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승전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응원전이 또 치열합니다. 네. 네, 분위기는 한국이 대세예요. 러시아는 어림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재훈 선수가 러시아 선수 꺾고 은메달 줄 거예요. 러시아 선수는 은메달 따가면 되죠. 스타에서 종합우승도 종합우승이지만 솔직히 스타크래프트 부분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는 것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네. 스타는 우리 종목입니다. 우리 그렇죠. 정중기에 우리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스타에서 우승을 못하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뭐 서지원, 나도현 선수가 일찌감치 탈락을 하고 특히 지금 경기하는 러시아 선수가 우리의 나도현 선수를 잡고 2대0으로 잡고 결승까지 왔으니까 이재원 선수가 우리 한국의 매운 고추만 한번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가장 제대로 벼락스만 들고 있는 러시아 안드레 선수예요. 자, 사이버 네트 스코어까지. 저희는 지금 저희 온게임 넷은 이곳 싱가포르의 선택 시티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WCG 2005 그랜드 파이널을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을 믿습니다. 이재원 지금 배럭 두 개를 혹시 위에 또 있거든요. 배럭 저기 어떤 의미죠? 투배럭으로 더블 커맨드였군요. 네. 네, 잘못 봤습니다. 네, 더 멀티를 한 이후로 그 다음에 드랍십을 쓴 그냥 태클을 올리는 이런 빌드를 쓰는 거죠. 네. 사실 투배럭을 뽑아서 투배락을 만들어서 지상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대책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투배럭이면 땡큐일 뻔했죠. 한국 응원단들 이제 유일한 보루입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 이재훈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이제 건물들이 거의 완성 단계 들어왔고요. 러시아의 안드레이 선수 더블 커맨드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합니다. 이재훈 선수 로버트스 바로 올렸기 때문에 옵저 뽑아서 혹은 셔틀로 이즐럿 원드래곤 드랍 이런 것 해주면 좋아요 지금. 네. 자, 벡터리 타이밍까지 왔고요. 지금 뭐 상대편이기 러시아 선수들의 응원단의 응원 열기도 약간 뜨거워요. 네. 상당히 뜨거운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뜨겁습니다. 약간 뜨거운 건 이재훈 선수의 응원이죠. 네, 엄청나게 뜨거운 건 우리 이재훈 선수고요. 네. 미지근합니다. 러시아 쪽은 더욱더 힘있게 몰아붙여야 돼요. 이제 유닛 나오면
자, 로버트 서포트 퍼스리드 지었고 이제 업저 버터리까지 갑니다. 이재원 선수 안전하게 간다는 개념으로 초반에 그냥 슬럿, 드래곤, 소수 드랍해서 별 이득이 없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테란에게 또 주는 거거든요. 네. 이재원 선수 차라리 옵저버 확인 이후에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찾고 리버를 쓴다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병력을 실어 날라서 멀티를 확실하게 깨거나 이런 플레이 해야 돼요.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이재원 선수 많이 했거든요. 아 물론이죠. 서준 선수와 자 그리고 병력 아 이미 상대편도 이제 대륙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재원 선수 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드레 선수가 버블을 시도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 방향이 좀 안 좋네요. 이재훈 선수도 어차피 공격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정찰을 해도 큰 의미 상관은 없거든요. 네. 이재훈 선수도 멀티를 빨리 하고 지상 쪽에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테란 멀티만 테란을 멀티만 못하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 플레이만 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로버트 스타포트 베이가 건설되고 있고 아무튼 의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해법이 나올 수 있어요. 이재훈이라고 한다면 자 펑크까지 지면서 안마당 좀 방어하려고 하고 있죠. 저위치의 벙커는 질럿에 대한 수비인데도 드래곤 수비는 안 되거든요. 네. 아 이재훈도 그렇죠. 게이트를 늘려서 드래곤으로 몰아쳐야 돼요. 그럼요. 결국 대륙장 아 봤어요. 자 확장 파악했습니다. 자 파악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게이트가 대륙쪽이 완성이 되면 네. 아 대규모 병력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엔진에는 병력이 얼마나 있나요, 테란이요? 여기로 리버를 강화시키면은 아 리버. 리버에 대한 수비도 어느 정도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재원 선수 약점을 좀 잘 찾기 바랍니다. 자, 깜짝 모보다는 이재원 선수도 안정적으로 상대편을 제대로 알고 상대를 알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 자, 드래곤까지 계속해서 내려놓고 있죠. 상대가 드랍십을 아직 쓸 수 있는 타임은 아니거든요. 아직 스타포트 완성도 안 됐으니까요. 이때 이재훈 선수가 공격을 먼저 해야죠. 본진은 비워도 됩니다. 자, 그렇죠. 자, 드라곤 4기인데 상대편은 자 탱크 하나가 나온 게 전부 다고요. 탱크 아스티드가 됐네요. 야, 탱크 두 개. 사업 드래곤 바로 내려서 올 것에 대한 대비까지 되네요. 안드레이 네. 선수.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셔틀이 필요합니다. 셔틀에서 병력을 추가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재훈 선수가 리버로 약점을 찾아야 될 텐데요. 네. 아, 근데 탱크 쪽에 볼을 떨구기 좀 네. 어렵고 안바닥 방어가 지금 드래곤이 전진을 하니까 안드레 선수가 본진 쪽에 있는 병력을 다 모서리로 몰았거든요. 즉, 자 본진 없나요? 그렇죠. 본진 비었나요? 길꾼 근처에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네요. 병력 없어요. 아직까지 이재호 선수가 리버를 생산한다는 걸 몰라요. 네, 그렇죠. 자 이재호 선수 상대편에 본진 쪽. 자 본진 어디 비었어요? 그렇죠. 리버 비었어요. 본진 비었어요. 본진 비었어요. 자 리버 한 번 대박 터뜨려야 돼요. 대박. 한 방. 그렇죠. 한 번 더. 이거를 목이 말라요. 두 번. 그렇죠. 팔을 깼죠. 아 그렇죠 딱 좋은 표현입니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미네랄 쪽으로 복강하고 가스에 다 붙어있고요. 그렇죠! 네, 탱크만 잡으면 탱크 한 방! 탱크 한 방 더! 저 탱크 한 방!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탱크 한 방 더! 아 시원한 한 방! 리버! 자 그리고 자 충분히 다시 한 방 더!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불발도 전혀 없고요. 네, 다시 한 방 더! 대호수 아직까지 리버 대고 리버 살았고 마린 잡아줬습니다. 마린 잡아줬어요. 완전히 흔들 이러면서 앞바닥 멀티하고요. 네. 지상에 드래곤 다섯 뽑고 바람줄로 뽑아서 멀티 빌면 됩니다. 네. 이깁니다 그러면. 자 본진 쪽 지금 아주 부탁할 것 없어요. 러저 선수 본진 있으나 마나 본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훈 선수 충분히 격차를 이제 좁힌 거에서 앞 따라 잡았어요 이제는. 자 거기에 추가타. 자 드래곤을 더 태웠죠. 앞바닥 두고 돌아갑니다 이제. 앞바닥 넥서스 한 선택 1번 직전. 아 이재원 선수의 본진에만 있더라도 일꾼이 바글바글해요. 최대한 본진 쪽을 신경 쓰이게 만들어주면서 지상 쪽으로 최대한 지상 병력을 뽑으세요. 사업 드래곤 바로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드래곤을 본진 쪽에 추가 투입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목숨을 책이에요. 레이스 하나만 뽑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나가거든요. 네 정신없죠. 안드레 선수 완전히 지금 흔들렸어요. 자 여기다 리버 달려야 돼. 대박 리버. 대박 아 리버 아 잠복 공격을 네. 하지 못했고 아무 상관없으면 이 정도면 아쉽긴 하지만 드래곤이 있어요. 네 아쉽긴 하지만 리버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 그러면 충분히 그리고 드래곤 4기가 본진에 모일 때까지 시간을 끌어줬어요. 네. 벙커 비었어요. 네 SB 다 도망갔죠. SB 다 저 2렙 SB가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 서플라이 다 깨고 병력 생산 안 되게만 만들고 지상군이 뽑아서 밀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이재훈 선수를 앞마다가 본진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별거 다 이제 지상병력도 뿜어 나오고 그렇죠. 있죠. 바상공세로 몰아쳐야 돼요. 네. 나대현 선수의 목까지 서지훈 선수의 목까지
그리고 우리의 우선 자리성은 네. 이재훈의 두 골을 날렸습니다. 벌쳐도 없고요. 마인도 없습니다. 네. 미안할 것도 없죠. STV 그냥 싹 잡아버려야 돼요. 아, 시원한 플레이 이재훈. 자, 러시아 선수에게 우리 한국 선수들의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끌어주면서 자, 스위즈가 되면 뒤로 빠지고 아, 커맨 서플레 디포트 깨졌죠. 경기는 이제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길을 확 죽여야 돼요. 안될 뿐이에요. 최대한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상대 마무리는 지상에 있는 저 게이트웨이에서 나온 이재훈 선수의 멀티에 있는 변격들이 해줄 겁니다. 네, 드랍샷 두 개도 뭐 겁날 거 없고요. 이렇게만 끌어주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고 끌어졌고 본진 쪽은 뭐 거의 무력화된 상태. 그렇죠. 본진 쪽에 수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는 멀티로 가야죠. 네, 이재훈 선수 아무나 잘 돌아가죠. 본진 잘 돌아가죠. 가지고 있는 병력 많죠. 아, 이 게이트 숫자 한 번 구도 안드레이 선수는 오금이 저릴 거예요. 네, 첫 번째 경기 힘들겠구나. 딱 그런 느낌 받을 거. 느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틀렸다. 몸이나 풀자. 이런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이 선수. 아, 바로 찔렀! 그렇죠, 바로 찔렀! 더 병력을 갖다 놓아라 이겁니다, 이제. 네, 그럼요. 강요하는 거예요. 서툴도 버렸어요, 이제. 이제 먹는 자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갖다 줘도 됩니다. 이제는 멀티입니다, 멀티. 이쪽으로 병력 유인했으니까 멀티를 깨야 돼요. 멀티 들어와, 그렇죠. 들어가죠. 바로 찔렀! 탱크 쪽 끝에서 탱크 잡고! 이렇게 막강한 프로토스를 상대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안드레 선수. 실제 만난 건 처음이겠죠? 이전 선수가 좀 더 만나려면 이 선수 안 돼서 한국 와야 돼요. 한국 아니면 못 만나죠. 네, 프로토스가 이렇게 센 종족이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본진에서 한 번에 타격을 줬고 이제는 정말 강력한 한 방 상대편에게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 이렇게 상실했을 거예요. 안도희 선수는요. 약심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공격만 하지 말고 약간의 수비도 좀 해야 돼요 지금은. 네. 방에서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또 잘 살아나요. 월티가 있고 본진 커맨센터를 날린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추가 확장 기지는 일금수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재훈. 자,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마무리. 하지만 상대편 아직 아 드랍시 중간에 요격까지 잡아야죠. 아, 떨구지 못했습니다. 조기 경보가 됐어요. 네, 제가 굳이 걱정을 하지 않았고 이재훈 선수 약간 투정한 철벽 수비를 하고 있었네요. 네. 상대편이 올길 뻔하다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3시에서 8시 직선 경로로 온다는 거니까 자살행위였는데 운 좋았어요. 안드레 선수 운 좋은 거예요 이게. 실력 문제가 아니라 운 좋아 살아남았지. 이거 바로 다 죽었어요. 저 접속이나 운이 좋아도 경기에 이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저 드랍신만 운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이미 전원을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병력도 집중하죠. 네. 몰아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훈 선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주역 일보고 계속해서 병력들 시대 공이 가능한 드래곤 중심으로 모아놨고요. 그런데 지금 안드레 선수도 바쁘게 지금 격차를 좁히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바리케이트를 안드레 선수가 잘 치고 수비가 좀 지금 안드레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드랍스 플레일 뿐이에요. 공격을 못 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는 프로토스가 더 안정적으로 캐리어를 뽑아도 됩니다. 지금은요. 네. 아직까지 뭐 체제 전환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재훈 쪽이에요. 네. 이재훈 선수의 리버 타이밍 정말 좋았어요. 상대가 네. 더블 커맨드 했다는 약점을 정말 잘 이용을 해줬습니다. 네. 본진 쪽의 허슬 앞마당 쪽은 철저방어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네. 본진 쪽 빈 거 그 빈틈을 제대로 벌려놨어요. 만약에 이재훈 선수가 리버 쓰는데 상대가 레이스였다 이랬으면 정말 낭패일 뻔했거든요. 그럼요. 자, 드라치 두기가 또 뭔가 작전을 짜려고 하나 본데 이번에 오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저 드랍십은 살려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가도 이제 때가 왔나요? 바로 안 해요. 바로 때가 왔네. 바로 들어가죠. 많아요. 셔틀 버리고. 네. 자, 지금 희생을 예, 희생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 그럼요. 바리케이트 깨고. 아, 덩크 깨졌죠. 탱크 1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다 틈이 있어요. 그럼요. 탱크 1점 타로. 탱크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신내고. 자, 사거리 탱크 스티드 모아도 사거리 밖에서. 조금씩 허물어 뛰어나가면 돼요, 이재훈 선수. 이제서야 벌처가 나오고 있는 안드레이 선수.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긴 합니다, 이 선수. 네. 근데 뭐, 대처가 미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죠, 이재훈 선수가. 앞마당도 완전 폐허 상태. 자, 여기서 어떻게 안가짐을 쓰기 위해서 드라치 두 기를 뺍니다만은, 아트라고 네 기 있고요. 드라치 두 기면은 좀 조심해야죠. 네. 탱크가 벌써 섞여 있으면.
약간 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나 중간에 하나라도 요격을 하면 하나 잡죠. 아, 안드레이 선수 뭐 하나요? 안드레이 선수 드라치 두 개를 정찰이 동원하고 있어요. 아, 빈드 압수는 모양이에요. 네. 수비 아니라 막바서 병력을 뺄 틈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냥 아, 캐논에 다시 되세요. 캐논의 마무리. 사실상 끝났어요. 지지. 나이스 플레이죠. 이제 바로 이거요. 이제 당연히 스타캡트 원래 우리 거인 스타캡트 금메달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W 조직위원회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잠깐 맡겨놓은 금메달 찾고 그러면 우리가 더 잠정적이겠습니다만 결정이 지난 상황에서 이전에 한 경기만 더 이기면 금메달 둘로 잠정적인 최선의 오른쪽입니다. 첫 번째 경기 이전에 거두면서 팀스가 1등을 앞서갑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의 선택세트입니다.